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서버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 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기 어멍 임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실 고재환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빛내주고 있는 아나아나, 장하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아나, 장하나,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나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첫 시간에서 제주어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제주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언어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 아레아, 그리고 쌍아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고재환 교수님, 멈국 좋아하셨습니까? 멈국? 네, 좋아합니다. 아니, 멈국? 저 존이 그걸 아는가? 우리 존은 멈국, 멈국, 이렇게 먹어봤어요? 아, 네. 아, 여기 제주시의 오일장, 그쪽으로 가면 되게 맛있는 멈국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멈국 발음이 괜찮아. 그것만 다시 한번 우리 쩌니. 보통 뭐 그냥 쓰여 있는 거 보면 그냥 멈국? 멈국이라고 돼 있네. 맞아.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뭐 누군가를 약간 설문대 할망 이렇게 뭐 멈국 멈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건가? 설문대 할망 자식들이 먹었던 그 멈국 어머니고 유래인가? 이거 큰일 나. 우리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는 이 뉴스도 진행하고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실 이 우리나라 표준어에 대한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 전달력 있게 우리에게 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아나아나, 네. 장아나는 이 몸국을 어떻게 발음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전에 사실 두 분이서 몸국이라고 하실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존이 이제 몸국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는 그 몸국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국이라고 발음을 하나요? 역시 우리 장하나는 달라도 좀 다른데. 자, 우리 교수님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멈국의 그 발음들을 들으셨는데 이 아레아의 발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봐주시면 좋을 구닥에. 네. 이 아레아에 대한 것은 좀 학술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청중들을 위해서는 좀 어렵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발음 얘기 나오면 음가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만 그 쉽게 해주시면 네. 좋을 거다 무수하게. 네, 우선 어 발음을 거의 오 발음으로 많이 내버리거든요. 그러니 아리아의 어 발음을 그대로 내야 제 말이 되지 오로 해버리면 전혀 딴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할 때는 이 어는 혀뿌리 쪽에서 저 나는데 거기다 입을 둥글게 벌려야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와 어는 다른 거죠. 예, 예. 네. 오가 아니고 어.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와 오의 중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와 오의 중간에서 나는 그러니까 혀뿌리 쪽에서 입을 둥글게 벌려서 내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까 몸국 얘기했지만 이걸 식당에 가보면 어떤 데는 몸국으로 되어 있어요. 몸국은 몸뚱이국입니다. 아이고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이 그 몸국을 아이고 설문대 할망 그 몸을 생각하면 그니까 몸국인가 그렇게 오해를 해놨더니 잘못 생각하면 몸국 하면은 변법도 해요. 돼지 몸이 삶아져서 쓰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억지로 붙인 이름이고 몸을 모자반을 제조하러 몸이라고 그럽니다. 모자반 있잖아요. 표준어 모자반을 몸이거든. 아마 거기 모자반에서 뭐가 있으니까 몸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오 발음하고 어 발음은 엄연히 같습니다. 왜 아래하냐? 초성이 반드시 자음 아래만 붙습니다. 이거 옆에 붙으니까 반드시 기억이면 기억 아래 붙어서 거가 되는 거죠. 아는
아가 기역 옆에 붙어서 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아리아가 옆에 가서 붙는 법은 없습니다. 예, 예. 교수님, 이만 그 지금 저희가 오늘 좀 발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으라에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배웠으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몸국부터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한번 그 여러 가지 그 아리아 발음이 들어간 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몸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독색이 그렇죠. 독색이 예를 들면은 밤에 뜨는 달 있지 않습니까? 달. 예. 네. 이것을 돌로 만약에 아리아를 오로 발음하고 써서 오로 해보면 돌로비 돌멩이지 그것이 돌멩이. 밤에 뜨는 달이 됩니까? 아리아를 제대로 써야지 잘못 쓰면은 엉뚱한 말이 되어서 예. 이거는 국어학적 가치도 없고 예. 오히려 국어학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아리아를 써야 된다. 맞아요. 한번 그 아리아 발음을 정확히 하시면 저희가 우리 그 학생들이 한 번씩 따라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몸국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발음을 먼저 해주시면. 예, 연습을 하면 예를 들면 몸국을 아까 제도도 모자반국이기 때문에 몸 하지 말고 몸. 이렇게 좀 길게 발음을 해가면 자연히 모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존도 이제는 우리 고재한 교수님한테 정확히 배웠으니까 그 원형의 아레아 발음을 살려서 한번 네, 한 명씩 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존. 아, 시도해보크다이. 네. 몸국. 다시 한번. 아, 안 들려. 몸국. 자, 우리 아나 네. 장인정 아나운서. 네. 몸국. 제가 하는 몸국은 몸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날개. 날개. 날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날개를 놀게. 아, 그것도 놀게. 자, 그럼 그 한번 해봅시다. 무 있지 않죠, 물. 예. 물을 제가 놈비라고 그랬어요. 예. 놈비. 그러니까 놈비. 예.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놈비. 어떤 거? 놈비. 그러면은 이제 아레아는 공부를 했고 또 제주어에는 교수님 그 쌍아레아도 남아있잖아요. 네, 쌍아레아. 이 쌍아레아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쌍아레아. 네, 쌍아레아는 왜 쌍아레아냐? 아레아를 두 개 나란히 찍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쌍으로 돼 쌍둥이처럼 네. 아레아가 쌍둥이 네. 아니에요. 네. 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쌍아레아입니다. 네, 쌍아레아는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네, 그거는, 교수님? 네, 발음할 때 발음하고 거의 같은 위치지만 조금 앞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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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리되 좀 턱이 밑으로 처지죠. 처지게. 땡겨. 여 하면은 턱이 좀 밑으로 내려가요.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닿습니다. 예. 그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발음해 주시면. 이거는 이 여 발음은 훈민정음의 이 밑에다가 아리아 찍은 거. 예, 예. 이어가 빨리 해봐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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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그러면 그 요망지다의 그 요망지다의 요도 그 쌍알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요망지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요망지다를 보면 요망지다라고 나와요. 아, 요망진가는 요망스러운 겁니다. 이거 요망지거는 똘똘하고 야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 전혀 반대되는 말이야. 아. 그래서 말은 제대로 제 발음 그대로 써야지 예. 안 그러면 엉뚱한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예. 네. 자 모자반의 그 몸이 우리 그 설문대 할망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이 아레아 발음과 쌍 아레아 발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써야 의미가 변하지 않는 그 단어 제주의 그렇죠. 제주어를 쓸 수 있다는 걸 상당히 국어학에서도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방언 중에 네. 하나로 꼽습니다. 아, 아주 네. 그 중요한 공부를 한 것 같아서 오늘 집에 가서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든 게 많아지면 밥을 안 먹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오늘 방송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배워봤습니다. 제주어는 제주도 분들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고어가 이렇게 남아있는 귀중한 언어입니다. 자, 고랑몰라 서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